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로 소방 전기 분야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절연 전기의 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계측기가 절연 전기인데요. 절연 전기의 기본 단위는 메가옴이어서 현장에서는 주로 이 절연 전기를 메가라고 부릅니다. 절연 전기는 전선과 접지 사이에 직류 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저항으로 환산한 계측기를 말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연 저항계는 상단에 보이듯이 500V, 직류 500V를 전선과 접지 사이에 인가하는 절연 저항계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미 법칙 I는 R분의 V이므로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연저항계의 인가전압 500V를 500V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누설전류로 나누게 되면 이때 이 값을 절연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절연저항의 기능과 조작법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저항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류전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전선의 단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도통시험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절연저항계의 고유 기능인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류전압을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 집게가 달린 접지 리드봉을 얼트라고 적힌 곳에 꽂고 빨간색 리드봉을 라인이라고 써있는 이 구멍에 꽂은 다음에 전압을 재면 됩니다. 여기 분전함은 3상 4선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상 4선식일 경우에는 상과 상을 찍게 되면 380V가 뜨고 상과 N상을 찍게 되면 220V가 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는 이 세 개의 상 중에 하나와 N상을 누전 차단기에 연결하여 가정에 공급되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직접 전압을 측정해보면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여기 보면은 ACV라고 적혀있는데요. 선택 스위치를 ACV 위치에 놓고 전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380V가 뜨는 게 보이시죠? 상과 상은 380V가 뜨고 상과 N상은 220V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선의 단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전선을 준비했는데요. 부저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접지는 그대로 두고 이 라인선을 라인 빨간색 리드봉을 부저에 꽂은 다음에 선택 스위치를 부저 위치로 놓고 전선의 끝과 끝을 찍어서 소리가 나게 되면 부저가 울리게 되면 전선이 정상 상태이고 부저가 안 울린다면 전선은 단선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는 끊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저가 울리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를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절연 저항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가 파워 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연속해서 직류 전압 500V를 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메가 파워 온 오프라는 그 기능은 평상시에는 직류 500V가 인가되지 않지만
이 파워 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직류전압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저항을 측정